자, 우리가 이제 웃고 기뻐하던 사이에 네.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아, 나는 가수다 2가 시작된 지가 이제 5개월째인데 벌써 그렇게 됐죠. 아, 네. 다섯 분의 가수를 또 이 무대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쉬운 거는 무조건 있죠. 고별가수전에서 고별가수된다면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하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뭐 파생적인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수니까. 근데 현진섭의 세월이 가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상상을 안 했는데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늘 하이콘 올 때는 각오를 하고 와요. 늘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와요. 처음 프로그램 출연할 때부터. 저는 기왕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스스로 명예스럽게 네, 나는 가수다에 남고 싶네요, 진짜. 아, 맞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일지 아주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아, 저는 아, 나 어떡하냐 이거. 저는 정말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이번에. 왜 갑자기 염색하지? 들어오면 나쁜 거지.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네. 그냥 그게 마음 편하겠다. TV 안 나가고 싶어. 어우, 이분 끝까지 근데 내가 딱 잡는데 막 아, 이분 되게 열심히 하시네. 가시죠. 자, 이동하시죠. 어, 바로 옆방이야. 또 어떻게 된 게. 야, 정말 배꼽이 무겁습니다. 자, 제가 들어갈 방은요. 아, 나 노홍철하고 박명수가 이렇게 꼴비기 싫은 건 처음이네. 오늘은 안 봤으면 좋겠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멋있게 박수 치면서 왜요? 저 가요? 형님 오, 들어와. 아, 참 원치 않았는데 예. 아, 메시지가 왔어요. 아유, 미치겠네 정말. 아, 결과 알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 결과가 오겠지 이제 나한테. 아, 그래요? 아직 예, 안 나온 거예요? 예. 어, 아직 뭐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 이런 모습 좋은데? 어? 만약에 고별가수가 된다면 6위라고 아, 6위. 메시지가 오고, 고별가수가 아니라면 6위가 아닙니다라고. 야, 이거 스태프들 분위기 무거운 거 보니까 탈락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은 전혀 몰라요. 아, 왔다. 자, 이제 왔습니다. 어, 왔다. 아, 정말 친하고 뭐 너무 좋아하는 거 같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꾸. 아, 불안해서 그래. 난 진짜 불안해. 이렇게 하고 또 나 몰라. 한번 볼게 한번. 아, 나 심장이 너무 떨려 진짜. 그대는 아, 되게 궁금하다. 야, 이게 더 어려운데요. 늘 저와 함께하는 동지 같은 박상민 형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고정 패널답게. 정엽 씨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엽 씨의 음악성을 인정해주는 분들이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6위 후보는 우리 박상민 씨랑 정엽 씨예요. 어? 예. 또 정엽 씨요? 예. 박상민 씨의 결과는요. 6위가 6위가 자, 정엽 씨의 오늘 결과는 아, 진짜 좀 탈락인가 보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탁연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생각밖에 없는. 칼을 갈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려고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정엽 씨의 오늘 결과는 아, 진짜 좀 탈락인가 보다. 아, 수고했습니다. 자, 정엽 씨의 오늘 결과는 6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아, 참 젊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젊은 아, 친구 기력이 빠져가지고. 박성민 씨의 결과는요, 6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예. 자, 우리 박성민 씨 다행히 고별 가수는 아니지만 아, 박성민 씨가 너무 또 아. 예, 아끼는 동생이 고별 가수가 됐어요. 형만 놔두고 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지, 저걸로만. 누구든 가긴 가야 되잖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정엽이 나는 그지. 그건 안 되죠. 아, 솔직히 정엽이라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딴 가수여도 좀 그렇지만 딴 가수는 조금 덜 했을 텐데 정엽이라 지금 막 얼굴 못 보겠네. 응? 형님이 힘들면 안 되죠. 예. 나 얼굴 못 보겠어. 아, 형님이 지금 너무 놀라셔서요. 동생 얼굴 못 볼 것 같다고. 에이. 예. 웃읍시다. 예. 근데 뭐 그냥 룰이야. 네. 근데 여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나가는구나! 아, 이제.